잘못된 만남이네요. 예. 그런가요? 네. 노래 제목을 잘 몰라. 아, 나와서 읽어보시면 되겠다. 지금 지나간대요. 예, 그렇습니다. 아, 김건모 씨 노래. 네, 네. 이거 앞에 되게 긴 노래 아닌가요? 그렇죠. 이거 잠시, 그래. 예. 이거 전주 좀 네. 자르고 가시죠. 간주 점프. 전주 점프 해주세요. 점프. 여기는 그 시스템이 네. 없을 수도 있어요. 랩 누가 하실래요? 좀 보람 씨 하실래요? 제가 해볼까요? 예, 한번 해보세요. 주석 씨 하실래요? 난 너를 믿었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음으로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면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그래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돼 있는 걸 너와 내 친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돼 있었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안 울었어 내 사랑과 우정을 모두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잘하시네요 오빠 진짜 잘하시네요 아, 왜 그래요 아 이렇게 해야겠지. 이렇게 그냥 끝난 아니요 와, 뭐, 메들리잖아요 메들리잖아요 아, 형님 메들리잖아요 준영도 이제 노래 한번 불러주시고 이번 주에 쇼 솔직히 자신 없어요 자신 없으십니까 네. 그리고 다 아세요 청취자분 네. 저 노래 못하나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쇼 룰을 넘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스쳐가 그 누군가 말했지 우리네 화려한 인생은 일막의 쇼와 같다고 커튼이 내려진 텅빈 무대 뒤편에 오늘도 또 하루를 야! 쇼! 남창희 씨는 예. 오늘 저 보컬로 초대된 네, 보컬로 초대했거든요 예. 왜냐면 아 초대. 언니 네, 언니 부르세요. 유현대 씨. 엄정화 씨 노래죠. 네. 네. 그렇습니다. 아, 또 있네요. 어? 언타이틀. 날개. 아세요? 이 노래 기억나? 저는 모르는데. 아, 모르실 것 같고. 이 날개는 언타이틀의 날개가 아닌데요. 아, 그래요? 예, 그렇습니다. 누구 날개예요? 언타이틀 날개 아니고 이거는 저 다른 분 날개인데. 누구 날개인데? 어,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. 날개를 놓고 가셨네요. 네, 이거 다른 날개입니다. 예, 예 그렇습니다. 날개가 어? 여러 가지 날개 있어요. 예. 아, 하여가. 하여가. 이 노래는 뭐. 너무 좋죠. 예. 그 앞에 김종수 씨 파트 한번 해보실래요? 네. 제가 랩은 제가 좀 네, 알겠습니다. 이 노래야 뭐 저희들 노래였으니까. 너희도 물 뺏겨
잃어버렸던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거 느꼈지. 넌 언제까지나 남은 나의 여의라 믿어왔던 내 생각이 틀리고 말았어. 변해버린 건 필요가 없어. 이제는 너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. 나에겐 항상 시선을 멈췄던 예전에 내 모습과 나를 바라보던 내 미소와 너만의 목소리 모든 게 그리워진 거야. 지금 나에겐 너를 볼 때마다 내게 가슴 떨린 그 느낌이 있었지. 난 그냥 내게 나를 던진 거야.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기다린 설레임에 언제나 기쁘게 맘을 가졌던 거야. 벚꽃은 내 맘속에 항상 내가 있었어. 하얀 미소에 너를 가득 안고서 이제는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. 해맑던 내 미소가 담긴 사진은 난 그냥 이대로 뒤돌아가는가. 넌 그냥 이대로 날 잊어버리나. 난 그냥 이대로 뒤돌아가는가. 널 그냥 이대로 보내준 내 가슴이 너무나. 난 그냥 이대로 날 잊어버리나. 난 그냥 이대로 널 그냥 이대로 보내기 내 가슴이 너무나. 아이고 참. 몇 년 만이에요? 와, 예. 대단하다.